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 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 캡사이신으로 일명 부치는 천연 비아그라 패치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 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 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려면 식약처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 형사 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부치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 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입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청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